작은 배낭 2개, 4박 5일간의 치저스 트레일을 위한 준비물은 이게 전부입니다.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4박 5일간의 지저스 트레일을 진행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과연 저희는 지저스 트레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지저스 트레일은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까지 걷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출발 당일의 목표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전철을 이용해서 예루살렘 버스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전철로 이동하면서 황금돔을 볼수 있습니다. 하누카 명절 중이기에 터미널 앞에 큰 하누키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중이 이용하는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공항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짐 검사입니다.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나사렛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나사렛에 도착해서 막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벌써 예루살렘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성탄절 분위기가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보였습니다. 방금 제 앞에 있었던 아이와 엄마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아랍 도시이긴 하지만 서안 지구와는 다르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실제 샘은 뒤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모아서 우물처럼 사용하는 곳입니다. 마리아의 우물 뒤로 그리스 정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지저스 트레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제 뒤로 보이는 그리스 정교회로서의 수태고지입니다. 캐톨릭에서 관리하고 있는 캐톨릭의 수태고지 교회는 이곳으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교회의 특징은 저 교회 안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모아놓는 곳을 마리아의 우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1세기 주거지에서 마리아가 물이 필요하면 이곳에서 물을 길러가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모아놓은 곳을 마리아의 우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동선상 지저스 트레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나사렛 마을의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준 시점이 성탄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은 이곳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에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교에는
일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곳과 사제들만 들어가는 곳을 구분하는 막이 있는데 이를 템플론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아이콘, 즉 성화가 그려져 있다고 해서 아이코노스타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현지 가이드가 열심히 이것에 대해 설명 중입니다. 때마침 사제들이 제단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제들이 안쪽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의복을 입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네요. 아이코노스타시스의 가운데 문을 아름다운 문, 거룩의 문 혹은 왕권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거리에 아랍어 그래피티를 통해 나사렛이 아랍 도시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정교회 야경을 보기 위해 다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성탄절 장식이라 생각될 만큼 화려했습니다. 나사렛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저스 트레일을 걸어야 하니 푹 쉬어야겠습니다. 라일라토.